안녕하세요. 네. 오늘 알쓸유동 세 번째 시간은 저희 두리틀동물병원에서 촬영하게 됐습니다. 간단하게 저희 병원 소개하면은 2012년에 오픈했고요. 서대문에 위치하고 있고, 원장 3명이서 같이 운영하고 있고, 노령견, 그리고 이제 유선종양, 뭐 물리치료, 재활치료 특화해서 지금 병원 치료 병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세 명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보신 분들은 아니죠. 네. 다른 원장님들 두 분하고 언제 기회가 되면은 한번 셋이 같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 고양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물은 아닌데 계속 지속적으로 토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많죠. 많죠.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은데 개 중에서 제일 흔한 경우가 사실은 그거 아닌가요? 헤어볼이겠죠. 첫 번째로 저희 의심하는 것도 제일 흔한 거. 식욕은 좋은데, 식욕도 좋고 활력도 좋은데 구토를 이제 간헐적으로 계속하는 거. 거의 주기적이다. 세 번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저희 병원 영업 시간이 끝났습니다. 네. 네. 그 헤어볼 같은 경우에는 헤어볼이 뭐죠, 근데 일단은? 헤어볼 이제 기본적으로 개랑은 다르게 고양이들은 몸단장을 하죠. 그루밍을 하는데 이 그루밍을 하면서 빠진 털들이 이제 소화기에서 이제 뭉쳐서 특히 위에서 네, 뭉쳐서 내려가지 못하고 이제 어느 정도 뭉치게 되면 구토를 해서 뱉어내는데 네. 보통 일반적으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죠. 네. 간혹 가다 이제 헤어볼 이 보호자분들이 간혹 우리 애가 이상한 똥을 쌌다고 밖에 나갔다 왔는데 이상한 똥을 쌌다고 해가지고 색깔이 회색이다 또는 흰색이다 막 그래가지고 이제 사진을 찍어가지고 오시거나 가져오시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털뭉치 딱 똥처럼 생겼죠. 어떻게 보면은 새를 삼킨 것 같죠. 그런 것들을 토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제가 본 고양이들 같은 경우에는 헤어볼을 물론 이렇게 뭉쳐서 잘 토하는 애들도 있는데 토를 못하는 애들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맞아. 그래서 보호자분들이 뭐 때문에 토하는지 모르겠다고 이제 하시는데 보통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은 헤어볼에 대해서 이제 전혀 무지하신 분들이 대부분인 경우가 좀 많아서 일단 그 헤어볼 관리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그렇게 이제 되는 경우가 많은데 어제도 그런 애가 나왔었고 헤어볼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빗질을 잘 해주셔야죠. 빗질. 일단 토할 관리를 1차적으로 빗질을 좀 잘 해야 되고 근데 헤어볼 자주 토하는 애들은 다른 것도 보실 필요가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친구가 헤어볼을 내려보내지 못해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네. 피부에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전신적인 어떤 문제가 있어서 과도한 그루밍을 하게 됐을 때 그렇죠. 과도한 헤어를 섭취하게 될 때 그래서 헤어볼 구토를 많이 하게 될 수도 있고요. 소양감이 심해서 가려움증이 심해서 그래서 좀 신체 검사를 할 때 자세히 좀 보실 필요도 있고 보호자님께 꼭 말씀드릴 필요도 있습니다. 구토에서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헤어볼 뭐 헤어의 문제긴 하죠. 헤어의 문제긴 근데 만성적인 구토가 그렇게 있었고 이걸 약으로 쓰자니 애매하고 하루 한 번 정도 꼭 꾸준히 그래서 그 만성적인 구토의 기준 뭔가요? 만성적인 구토다. 만성적인 구토다. 보통은 이제 간헐적으로 계속 저도 그렇죠. 누가 뭐 몇 주에서 수개월간 맺고 끊음이 없이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뭐 구토가 나타나는 그게 것들? 이제 일주일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어쨌든 기간을 좀 길게 봤을 때 연달아서 있을 그렇죠, 때 그렇죠. 빈도가 한 달에 두 번 이상 이제 넘어가기 시작하면 좀 의심을 해요. 그렇죠. 저는 뭐 한 일주일 단위로 보기는 일주일 단위로 보는 경우가 많고 그 아이의 특이했던 게 얘는 이거 처치를 하고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 헤어볼이 헤어볼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우리 그 뭐야 세면대 막히듯이 털들이 길다랗게 뭉쳐져가지고 일부는 위에 일부는 장으로 소장으로 넘어가 있는 그 조임근 그쪽에 위치를 하고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자극을 줬던 거예요. 개원해지를 못하고 그래서 얘는 그거를 제거하고 나니 구토가 없었다. 수술을 해가지고 아니요 내시경에서 내시경으로
아무 문제가 없더라고요. 내시경을 봐도 아무 문제가 없어갖고 뭐가 문제일까 하다가 그쪽 부분 위에서 12지향으로 넘어가는 그렇죠 그렇죠 부분. 유문부 쪽을 봤더니 그쪽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부위에 이렇게 뭐 실타래 같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어? 이거가 원인인가 보다 하고 제거를 했는데 그 털이 이렇게 길쭉하게 정말 머리카락 엉킨 것처럼 돼 있어가지고 위아래 그 딱 그 경계부에 계속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오래되면은 장 중첩까지도 갈 수 있었겠네요. 그래서 그거를 제거를 하니 그렇게 사실 길지도 않았어요. 뭐 요 정도 길이 한 뼘에 좀 못 미치는 길이 인데도 계속적인 구토를 유발을 했던 거의 한 이틀에 한 번 꼴로는 구토를 유발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백 원장님, 백남호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빗질, 빗질이 가장 기본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헤어볼살을 무조건 권해드리거든요. 아, 헤어볼살을 무조건 권해드리는데 주기적으로 특히 그루밍 많이 하는 고양이들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두 끼 정도는 그냥 아예 헤어볼 사료만 주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뭐 그 헤어볼 사료 말고도 혹시 또 좋은 방법 있나요? 그렇죠. 영양제? 영양제 효과 있나요? 영양제? 영양제 영양제하고 아까 백현 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의 효과 그러니까 부수적인 효과 피부 건강 상태를 더 그러니까 탈모를 개선시켜주고 피부 건강 상태를 유지시켜줘서 하는 그런 부수적인 효과를 생각을 하면 있을 수는 있어요. 아, 그 영양제 말고 헤어볼 영양제 있잖아요. 네. 그거. 그게 효과가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잘 짜먹이고 쓰는 제품은 거예요. 아니에요. 저도 뭐 추천을 드리긴 하는데 크게 효과를 보는 것 같지 않아서 잘 쓰는 제품은 아니어서 근데 고양이를 제외한 다른 동물 중에 헤어볼을 구토하는 동물들이 많긴 하는데 그런 친구들한테 이제 보조적으로 쓰는 게 이제 파인애플이나 키위 같은 거 주기도 하거든요. 그런 성분으로 만든 영양제들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고양이한테 직접 먹이기는 힘들어서 거기 진짜 좀 효과가 그렇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파인애플 먹는 고양이는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신맛이 나서 신맛에 네, 그렇기 때문에 파인애플이나 키위 저는 또 상담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저희 집에가 단모종인데 헤어볼을 지금까지 한 번도 구토를 안 했다. 쌓여있는 거 아니냐 걱정 마시고 맞아, 맞아. 다 똥으로 나온 거라고 그렇죠 네네네 장모종에서 좀 아무래도 헤어볼 구토한 애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안토한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죠 헤어볼 때문에 가장 큰 일이 생기는 게 아까 그 구토로 뽑아진 거 말고 아주 막 장폐색이죠 장폐색 미안이도 헤어볼 일상적인 경우는 어떻게 되나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양이가 그 밥을 안 먹어가지고 이제 한참 밥을 안 먹어가지고 이제 왔었는데 이제 조형 촬영을 했을 때 이제 초장 대장 연접부 회맥 연접부 그쪽에서 이게 저 조형제가 잘 안 내려가더라고요. 아 폐색이 됐구나. 혹시 이물 먹인 애기가 뭐 이물 섭취를 하냐 했더니 보호자분 그런 거 전혀 없다 그러고 그래서 이제 오픈해가지고 들어갔는데 처음에 이제 똥인 줄 알았는데 그게 이제 알고 보니까 털뭉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털뭉치가 보통 저는 한 두세 번 정도 본 것 같은데 고양이들은 소장에서 그 대장 연결되는 그 부분이 막히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딱 뭉쳐 있어가지고 수술한 적이 있었어요. 털뭉치, 털뭉치 불편하죠. 그게 아마 오래되면은 이제 장파열까지 가고 그러면 아마 애기는 진짜로 응급상황까지도 갈 수 있을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수술하고는 혈압을 관리하고 잘 살았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혈압은 뭐 특별히 그 외적으로는 또 위험한 케이스 보신 적 있나요? 혈압 때문에? 저희 뭐 거의 혈압은 그 정도 수준이 가장 위험한 정도 그렇죠. 자, 오늘도 네. 좋은 말씀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